흐미요! 으쌰! 어? 입질했다. 자, 과연 1번 때 입질했습니다. 예. 방울소리 들었죠? 자, 제발. 제발.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안녕하세요. 예. 으따부부의 으따입니다. 오늘은 울진권에 왔는데, 예, 울진에서 감섬돔 낚시 해보겠습니다. 깜빡하고 마이크를 안 켰네요. 자, 여기는 해변, 네, 울진입니다. 자, 지금 파도가 딱 좋은 것 같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모노줄을 선택하지 않고 팔압사 3호줄로 했고요. 저는 해변이든 뭐든 전부 다 팔압사 3호로만 쓸 거고요. 네, 지금 시각은 5시 3분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까 계속 지켜봐봤는데 발판 좋은 곳보다 오히려 해변이 더 파도가 괜찮습니다. 발판 좋은 곳은 너무 세가지고 파도가 너무 세서 못하고 그나마 여기 해변이 좀 낫습니다. 여기도 센 편이긴 한데 이 정도는 할만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도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다른 데보단 낫다. 어찌 보면 지금 피딩 시간이죠. 뭐 모르죠.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 자, 그럼 감성의 낚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날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하죠. 지금 앞에 쪽이 조금 이제 환해질라 그러죠. 여기가 또 뷰가 이뻐요. 뷰 맛집입니다, 이쪽이. 캬, 구름이 이쁘다, 그냥. 좋아, 불고 마이. 아이고야, 파도 세네. 지금 시각은 5시 40분입니다. 그거 천국이구나. 그래도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알아야지. 자, 이제 서서히 날이 밝아옵니다. 와, 이쁘다. 와, 뷰. 이야, 기가 막힌 걸. 이야. 이런 그림이 어디서 나오냐고. 대박이다, 진짜. 와. 아, 입질 옵니다. 1번 때. 뭔지 모르겠지만 입질 와요, 1번 때. 보건가? 꺼내봐야 되겠네.
세상에 걸렸나? 힘 좀 쓰는데? 아니겠지? 너 걸린 줄 알았잖아, 이씨. 여기서 만약에 밤에도 한다 그러면은 더 좋은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발판 좋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거기도 좋은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미끼 한번 확인하고요. 아마 미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있나? 무게감이 있는 걸로 봐서는 좀 달려있나? 먹긴 먹었으나 달려는 있는데요. 달려는 있어. 그것도 달려 있으려나? 그거가 빠졌나? 이게가 달려 있네요, 둘 다. 그러면 달려 있으니까 이대로 던지고 30분만 기다렸다가 저 일단 퇴근하겠습니다. 밑걸류 터져도 좋아. 고기만 걸어내자. 저것도 살짝 붙여서 비슷하게 무리하게. 좋아 좋아. 역시 비거리지. 자, 30분만 캐스팅 했으니까 30분만. 딱 30분만 더 하겠습니다. 라스트에 나오면 대박이지. 뭐 오늘 못 잡으면 저녁에 잡으면 되고 저녁에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지 뭐. 아예 못 잡으면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 이번에 못 잡으면 다음에 와서 잡으면 되죠. 그죠? 입질 온다. 뭐지? 하다가 마루. 오, 온다, 입질. 자, 감생인 같다. 제발. 물어. 제발. 그래, 물어. 아, 샴씨. 감생인 것 같은데. 물었다. 아닌가? 물었나? 감생인 것 같은데. 그렇지. 자, 잠깐만. 닭감시 삼냐? 그렇지. 자, 물어. 끌고 가. 한 번 더 쳐.
흐려! 으쌰! 오! 좋아. 감생이나 보냐? 보자, 보자. 왜 또, 그냥 딸려오는 것 같죠? 뭐냐, 뭐. 아, 빠졌나? 빠졌나? 뭐냐? 아씨. 야, 감생이는 맞는데. 감생이는 맞는데. 애끼, 내가 원하는 감시가 아니래? 아, 미치겠다, 아주, 씨. 그래도 일수했습니다. 네. 야, 크기가 부족하다. 3잔 중반 되겠네. 미치겠다, 아주. 3자 중후반은 될 것 같아요. 네. 야, 미쳐버리겠네. 자, 그래도 감시 잡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감시는 아니지만, 네. 잡아냈습니다. 네. 아유, 사이즈가 참 아쉽다. 네. 그래도 잡은 게 어디요, 그죠? 네. 역시 고포는 배반하지 않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다. 이거는 방생할게요. 네. 제가 뭐 이거 가져가서 뭐 하겠습니까? 잘 가라. 자,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따 오후에 예,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으따였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까꿍. 아까 일단은 해변에서 감시를 잡았어요. 아까 방송한 거 해변에서 감시를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어서 조금 속상했는데 어쨌거나 뭐 감시는 잡았으니까 또 감시 잡아야죠. 예. 뭐 있습니까? 오늘 감생이만 조지로 왔습니다. 이거 예, 바다 해푸드, 포항에 있는 바다 해푸드에서 샀거든요. 정말 개불 싱싱하고 좋습니다. 항상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개불 진짜 싱싱하죠. 이런 식으로 싱싱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그동안 택배 주문 해본 것 중에 가장 미끼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바다 해프루. 자, 캐스팅 하겠습니다. 야, 보름달이 얼마나 크게 떴는가. 주위가 화냐. 씨, 낚같아. 팡울이 울리고, 로드가 꺾이고, 감생이 5자 이상이 나오고, 아니, 기왕 나오는 거 6자 나와라. 왕님, 육자 부탁합니다. 감생이 육자. 내 방송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요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육자가 우는겨. 간절히 바람은 이루어진다고 했어. 어? 입질했다. 자, 과연 1번 때 입질했습니다. 네. 방울소리 들었죠? 자, 제발, 제발.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왔다, 왔다. 왔어, 왔어. 물어. 끌고 가. 끌고 가라고. 야, 이씨. 거기서 끝이라고. 그렇지. 아이씨, 안 물었나? 느낌이 없는데? 와, 돌겠다. 오, 왔다, 왔다. 오쌰! 오쌰!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왔다! 왔어, 왔어! 오, 왔어, 왔어! 야, 씨. 잡아내는구나. 뭐냐? 감시냐 뭐냐? 보자 보자. 감시가 왔어요. 근데 크기가 크기가 진짜 미쳐버리겠다. 크기가 별로 안 큰데. 돌겠다 아저씨. 그래요. 다음에 더 큰 거 잡으면 되지. 아, 감시가 왜 이렇게 작아, 다. 아, 미쳐버리겠네. 요따만한 사이즈 잡으려고 내가 지금 이 개고생을 하고 있다고? 아, 정말. 오짜도 아니고? 어이가 없네. 아, 참. 나와도 이런 사이즈가 나오면 안 되지. 미쳤다. 아, 감시에 그 특유 비린내 나네. 잘 보이나요? 방생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고기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뭐 가져가면 뭐 할 거고, 이거 어찌 보면 새끼인데, 예. 저한테는 새끼입니다. 빵은 근데 좋다. 33cm 치고는 빵은 좋네. 예, 방생할게요. 방생, 방생, 방생. 아이씨. 아이씨, 너무 지게 생겼는데? 어이구야, 이씨, 방생하는 것도 힘든데? 자, 가서 육자나 오자. 예, 네, 육자나 오자. 너 말고 육자나 오자. 어. 자, 방생해 줄 거니까 육자나 오자 부탁해. 아이가 고생했습니다. 지금 본래 집중해서 잡아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빼먹었네요. 아, 괜찮아. 못 잡으면 뭐 또 어때요. 잡아냈는데. 자, 1분 남았기 때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으따부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생각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빠이빠이.